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오늘 음악은 여러분 뭐 TV에서 많이 들어봤겠네요. 리졸버인데요. 해결사죠. 혹시 이 드라마를 봤나 모르겠습니다. 김우라 탁구와 주연의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별이라는 일드에 나왔던 대표적인 곡이죠. 이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몰입도가 좋았던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김우라 탁구의 연기도 좋았고요. 물론 영화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근친간의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비판이 좀 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주 베스트에 들어가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리졸버. 이 해결사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접하고 사례 문제를 해결할 때, 어제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조문을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본인이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써내기 위해서는 조문을 정확히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관해서는 하나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손에 들려주는 가장 큰 무기는 뭐야? 법전입니다. 조문을 활용할 줄 알아야겠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의 별. 거기에 나오는 이 리졸버. 긴박함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요. 상당히 좀 신나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영화의 애잔함은 있긴 드라마의 애잔함은 있긴 합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3문이죠. 위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에 이렇게 보니까 안전처분까지 위법으로 이제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의 취지 정도만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를 볼게요. 논점회정리, 쟁점회정리, 세절정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이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세무서정의 해시행위, 법적 성질, 광역사 화계인지, 화계에 관해서 좀 많이 쓰긴 했지만 포섭 좋습니다. 화계의 법적 성질, 처분서 인정 여부. 이렇게 뭐 법적 성질을 써주고 나서 화계의 법적 성질, 처분서 인정 여부를 간단히 논의해 줍니다. 자, 종교적 규율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고 본다면 처분이 아닌 거고요. 종교적 규율의 성격이 있는 걸 보면 그 중간 단계에서 처분이 될수 있다는 거. 타당하겠다, 뭐 타당하다고 본다, 판단된다, 이런 용어를 써주는 걸 교수님들이 좋아하시죠. 자, 여기는 많이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은 급부하명이란 말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요. 재량인지 정도만 좀 간단히 써주면 좋겠습니다. 급부하명에 관해서는 뭐 논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행위의 법적 성질,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는 이게 진도 나가기 전에 문제여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압류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특히 압류행위는 강제징수에서 독촉화 안매청, 즉 체납처분으로 나온다. 그 중에서 하나의 절차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권사의 처분성, 제목은 정확히 적어주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쟁점 이름은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는요, 최신 판례 반드시 써줘야죠. 교도소장, 키워드, 첫 단어, 교도소장, 두 번째, 접견시, 세 번째,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계속성이 있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처분서를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판례를 적어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실익은 기계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권리교수의 수선에서, 실익이 있다는 거 간단히 검토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3포석 같은 건 아주 잘했습니다. 이해 검토에서는요, 자,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얘기했는데, 회신행위에 반하는 과세처분, 일단 회신행위, 확약은 특별히 상위 본위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 간단히 논의해 줘야 됩니다. 과세처분은 확약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확약이 나올 때 아직 후속 처분이 안 나왔다면, 후속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쟁점은 확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처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확약에 반하는 이런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는 후속 처분의 위법성 주장으로서 확약에 반한다는 걸 주장해야 되겠죠. 이때 목차의 논리적 순서를 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식.
자, 첫 번째 반신은요, 확약에 있고, 확약도 공적견의 표명이죠. 따라서, 신뢰보험의 원칙을 검토하고, 그런데,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인가의 한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보험의 한계에서는 여러분이 법률 적합성과의 충돌만 기억하는데, 법률 적합성뿐만 아니라, 공익과의 이익형량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이익형량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때는 신뢰보험 원칙의 한계로서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신뢰익을 이익형량하는 것이죠.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또는요, 확약을 좀더 강조한다면 확약 그리고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걸로 가서 구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확약에 실효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과 한계를 여기다 적지 않고, 자, 확약의 구속력. 자, 확약으로 가고, 확약의 구속력. 그리고 실효. 실효와 관련해서 결국 이익형량으로 가서, 이익형량에서 확약에 대한 신뢰일과,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의 형량할 때 신뢰 보호 원칙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즉,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에서 이익형량으로 빼서 신뢰 보호 이익과 확약을 실효시킬 공익을 논의하든지 아니면 확약 자체를 신뢰 보호 원칙으로 봐서 신뢰 보호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신뢰 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공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빼든지 결국 신뢰액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예시다만의 교수님은 신뢰 보호 원칙 위주로 쓰셨죠. 신뢰보호원칙 위주로 쓰면서 신뢰보호원칙의 한계로서 적합성원칙 또는 공익과의 이익형량 문제로 뺐습니다. 그렇게 가도 되고요. 확약의 구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으로 빼는 것이 확약이라는 신뢰보호원칙의 특수한 파생원칙으로서 확약의 법리를 논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확약을 신뢰보호원칙의 어떤 특수한 형태로 보니까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의 문제로 가서 이익형량을 하면서 이때 이익형량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별도 목차를 잡습니다. 여기는 신뢰보호원칙이 별도 목차로 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신뢰보호원칙과 신뢰보호원칙과의 확약을 실효시킬 이익형량을 써줘야 되는데 신뢰보호원칙은 목차로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검토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검토해서요. 공익과 관련하여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사정변경, 공익적 사정을 얘기하고 갑의 신뢰 이익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대한 포섭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신뢰보호원칙의 한계로서 이익형량을 해줘서 뭐가 더 큰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즉, 이 목차는 들어가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압류행위 위법성. 근데 여기 보세요. 반하여 만약 위법하다고 논다면 압류 처분과 관련해서는요, 논리 연결을 해줘야죠. 어떤 논리 연결? 확약에 반하는 당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중대명백한지 판단해서 무효라면,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무효인 과세 처분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요, 하자승계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같이 위법해집니다. 질문은 지금 위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위법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자, 확약. 그 다음에, 확약에 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과세 처분에 따른 압류 처분이 있는데, 위법성을 논의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과세 처분 위법성만 딱 써주고 말았죠. 그렇지만 압류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취소 사유라면 어떻게 돼요?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니까 압류 처분도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과세 처분이 무효 사유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무효인 과세 처분에 따른 압류 처분은 당연히 위법 그리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질문에 맞게 위법성 판단을 해주고 끝내지 마시고 과세 처분 자체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를 언급해야 후속 압류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이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잡아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압류 처분에 관해서 논의 자체에 맥을 못 짚게 되는 거죠. 다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과세 처분이 단순 취소 사유에 불과해서 공정위에 발생해서 유효한 건지 이것이 논리 연결이 돼야 된다. 설문 3에서는요, 질문 자체가 위법하다고 전제한다고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질문 자체에서 자칫 잘못 보면 압류 처분도 위법한 걸로 봐버리면 하자승계 안 되죠. 하자승계 전제 요건은 마지막 압류 처분은 고의한 하자가 없어야 하자승계로 넘어갑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선회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요, 확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권한 있는 자가 지금 했고, 상위법령 위반도 없습니다. 다만, 과세 처분은 확약의 구성력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얘는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럼 공정위에 의해서 압류 처분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갱송기간이 도과됐다는 건 지금 못 찾은 거죠. 이건 꼭 찾아주라고 했죠. 날짜가 이렇게 나오면요. 3개월 넘었는지 플러스 3. 이거 꼭 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갱송기간이 도과돼 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짚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는데 이거 공식이네요. 공식 뭡니까? 공무원, 국세, 도로교통법. 이거 나오면 뭐다? 필정. 필정을 여기서 찾았어야 됩니다. 필요적 행정치판 전치주의에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쟁송기간이 도과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적 전치 행정치판을 거치지 못했고 90일이 도과됐기 때문에 소송도 과세처분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적 전치와 관련해서 소송법 18조에 보면요. 2항. 심판은 제기했지만 재결 없이 소송을 나갈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황. 심판 제기도 없이 필요적 전치인데 심판 제기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두 줄만 적어두면 무조건 플러스 점수 주겠죠. 즉 필요적 전치이지만 필요적 행정치판 전치주의지만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도 있긴 해요. 18조 3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과세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에 대한 여기는 있네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 전치에 항상 언급해줘야 돼요. 다만 쟁송기간이 도과됐다는 걸 설문에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 논점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꼭 따져줘야 됩니다. 대체로 상당히 잘 썼네요. 기간 경과를 꼭 찾았어야 된다. 국가배상은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 권리구제 수단 물어보면 사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이렇게 한정어를 좀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고 있어요. 민사 쪽으로 빠지는 국가배상 이런 것들은 별도로 묻지 않으면 요즘은 쓰지 말라는 추세죠. 교수님들 특강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법적성질 확약인지 깔끔하네요. 확약 법적성질 처분서 목차가 아주 깔끔해요. 문제점을 꼭 기계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학설 판례 정도로 써주고 검토 및 소별 아주 좋네요. 종국적 규율은 아니지만 자기 후속적인 의무가 행정청에 발생하므로 처분서 인정한다면 뭐 종국적 규율은 아니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후속 처분이 나오긴 하죠. 처분서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대신 판례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여기 있네요. 자, 좋습니다. 암용의 법적 성질. 권사를 못 찾았네요. 여기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파트여서 가지고 못 찾은 것 같아요. 부가치세는 급부하며 그리고 조문을 보니까 재량이다. 강제 징수의 일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를 찾아줘야죠. 뭐 이제는 알겠죠.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 할 때 이 수인의무를 좀 부각시킵니다. 수인의무 어떻게 부각시켜요? 조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특히요, 이런 압류처분은 국세 납부를 지체 연체한 자죠. 지체 연체한 자, 즉 국세 납부 의무를 불행한 자로서 압류처분에 대한 수인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수인의무가 있는 집행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의미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보론에 썼네요. 아, 좋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놓쳤는데, 아, 이거 권사지? 그럼 나중에 써주면 무조건 점수 주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다 지우고 쓸까? 이러지 않고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론. 보론 활용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설문회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확약 구성요과 실효, 신뢰보호 원칙을 반드시 목차를 잡든지 아니면 줄처리할 때도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이게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신뢰보호에 따라서 이익 형량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그랬겠지만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처분이 이거 경우수는 나누는 거죠. 선행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압류 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즉 하자 승계가 되는 거고 선행 처분이 지금 과세 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급보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유효한 이런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는 그 자체에 하자는 없고 다만 선행처분이 위법해서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불가증이 발생하므로 하자승계가 문제된다. 논리 연결 정확히 합니다. 자, 하자승계를 빼면 없나요? 가장 중요한. 아, 여기는 지금 위법성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위법성은 결국 과세 처분의 위법성, 질문이 위법성이니까 이걸로 끝냈지만 여기는 적법하다고 봤어요? 역시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해버렸네요. 적법하다. 그럼 적법하면 얘도 적법해버리죠, 그냥. 독촉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아, 이건 설문에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설문에 독촉 없이 이런 편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설문에 없으면 쓰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설문에 주어질 때만 독촉 없이 뭘 했다든가. 하자는요, 하자는 설문에 뉘앙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본인의 가정적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근데 웬만하면 좀 위법하게 가야 문제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공무원인 건 알겠는데, 공무원이 이제 되겠지만, 좀 질문을 좀 선회하면 어떨까요? 좀 얘가 위법해야 뭐 이렇게 연결돼서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좋아요. 공익을 손시하는 우리 공무원이 될 우리 제자들 좋습니다. 자, 설문사회에서는 하자승계를 하는데 이게 여기를 적법하다고 해버리면 이게 지금 하자승계를 뭘로 지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모두 처분이고 상행의 취소나 하자가 있고 없다면서요. 이게 논리가 좀 이상해져 버려요. 여기를 적법하다고 해버리면 하자승계로 넘어가는 논리 자체가 지금 깨져버리니까 웬만하면 문제가 하자승계를 묻는 것 같으면 하자승계 요건에 맞게 판단을 하세요. 그냥 무효로 해버리면 당연히 하자승계 되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좋습니다. 좀 질문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썼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 쓰면 퍼펙트합니다. 몇 가지 빠진 것만 나중에 좀 보충해 주세요. 쟁점의 정리. 아우, 네 줄. 네 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눈 읽기도 네 줄이 제일 편합니다. 확인인지도 잘 썼고 처분성에 관해서 목차가 아까워서 그냥 옆으로 연결해서 썼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데 국민의 행정의 의사표시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좀 법률적 용어로 바꿔주세요. 상당한 신뢰를 갖는다. 뭐 이행을 청구할 이행 청구권도 인정되고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게 교과서의 표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처벌 수단을 인정해 화계에 따른 국민은 구속에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화계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는 바 화계에 따라 이런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화계에 따라 국민의 권리무가 발생하니까 처벌수단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교과서적 용어를 써준다. 나름대로 자기 논리대로 쓰려고 했던 건 좋습니다. 이 부분 사표상 아주 좋네요. 안유도 행정청의 국권적 작용들을 발생함으로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뭐 사표상 아주 잘했네요. 나름대로 리걸마인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급밤임으로써 명령적 행정이다. 좋습니다. 여기는 좀 권선을 못 찾았네요. 물론 아직 진도 안 나와서 못 찾은 걸로 선회가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럼 권사의 처분성 목차의 논리적 연결만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설문 2에서는요. 위법성. 회신행위 적법성은 화계의 요건은 우리가 암기는 잘 안 하죠.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처분의 적법 요건, 주형 전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권한이고 특별히 문제도 없고 상위 법률이 위반되지 않으니까 화계역 자체는 적법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적법한 화계에 반하는 처분으로 넘기려면 얘는 문제 없는 걸로 빼야겠죠. 그러면 처분은요. 화계에 반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으로 빼야죠. 그렇지만 취소 사유로 봐서 공정위에 있으니까 일단 하자는 있으나 유효하고 그래서 후속 처분은 압류 처분 자체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하자 승계의 논점으로 연결되는 논리와 맥락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걸 좀 머리에 염두를 두세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화계의 구속력. 자, 세수방소 이런 경우요. 공익과 관련하여 이렇게 목차가 될 만한 걸 앞에다 써주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갑의 신뢰와 관련 신뢰익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목차가 될 만한 것들을 문도로 빼서 교수한테 각인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금관 압류 처분의 위법성 논의를 했네요. 취소 사유로 판단해야죠. 하자승계를 여기서 설문 2에 썼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위법성을 물어봤으니까 위법성 여부로 쓰고 지금 이 견해는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위법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승계돼서 후행 처분도 위법한 걸로 볼 거냐 지금 그 논리를 잡으려고 먼저 쓴 겁니다.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질문 자체에 선회할 때 압류처분 자체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거기까지만 쓰기를 바란 겁니다. 왜냐면 질문 형태를 볼 때 설문 3에서 하자 승인을 물어본 걸 우리가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여기다 썼다. 그럼 교수님이 어느 정도 배려해 줄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설문 3에 쓸 게 없고 설문 2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오버했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질문에서 묻는 바들을 좀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고소의 취소송 아깝네요. 왜요? 과세 처분하면 공식이죠. 필전 쓰는 거. 그리고 설문 내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쟁송기원 도과됐던 거 정확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두 행위 모두 처분 개념에 부합함으로 이럴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야 아, 앞에서 살펴봤나 보구나. 내가 제대로 못 읽었지만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두 행위 모두 처분임으로 이렇게 보면 교수님이 앞부분을 제대로 안 읽었다면 뭐야 뭐 포섭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처분이야? 이럴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면 아 앞에서 썼나 보구나. 근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데 교수가 넘어오니까 안 살펴봤어. 근데 앞서 거짓말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무효동 확인서도 뭐에 대해서 와? 이런 목차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좀 뭐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써주세요. 정확히. 그리고 왜 갑자기 무효 확인 나왔는지. 자 막 항고소송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다 쓰고 있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또 뒤로 뺐네요. 행정처분 전출주의니까 앞에서 먼저 써야죠. 자 필요적 전시라는 거 이거 꼭 하시고 이거 좋습니다. 이거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집행정지 써줘야죠. 지금 교수님 예시다원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집행정지 중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라고 쓰지 말고 집행정지는 아래 세 가지 뭐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 절차속행정지. 두 번째는 효력정지. 여기는 절차속행정지죠. 왜? 압류처분 절차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후속 절차를 속행하지 않게 막아야 되니까 절차속행정지라고 정확히 적어줍니다. 자, 뭐 압류에 대한 집행이다? 안매청 자체가 체납 처분으로서의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니까 절차 속행을 정지시키는 게 이쪽으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써줘야 되겠어요.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으니까. 집행정지가 써주는 게 맞습니다.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예시도만은 없지만. 자 여기는 큼직큼직하게 뭐 잘 썼네요. 이렇게 키워드만 들어가도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좀 완벽을 추구하는 답안지뿐만 아니라 아직 답안지 쓰는 부분이 여물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써도요. 쓸 말들이 키워드가 지금 다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좋은 답안지예요. 아주 좋습니다. 키워드로 보일 게 다 보이고 있어요. 하자 승계도 지금 보이고요. 의미 요건, 전제 요건이라고 써주고 인정 범위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요. 소개할 파트만 조금만 집중해주면 의외로 점수 잘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답안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이의신청부터 지금 다 심사청구 검토했는데 설문에서 쟁송기간 도과됐다는 거 설문 분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날짜 나오면 기계적으로 시켰잖아요. 제가. 처분서 언제 나왔다고 하면 플러스 3하고 집행정지 2개월이면 플러스 2하고 그래서 처분이 언제 소멸됐는지 재송기간 만료점 언제인지 날짜 나오면 이거 꼭 따지라고 했잖아요. 공식처럼. 근데 이거 놓친 사람이 많네요. 의외로 답안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삼손 안에 답안지 처음 훈련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여놓으세요. 아까 답안지처럼 집행정지도 빼먹지 마세요. 왜냐면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세 가지 뭐 쓴다? 첫 번째 쟁송수단, 두 번째 가구제, 세 번째는 뭐예요? 보통 여기까지 쓰라고 하지만 세 번째는 소송 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답안지 좋네요. 확여인지, 법적 성질, 처분인지 이렇게 목차에서 확 보여줬어요. 판례. 판례 이렇게 네다섯 줄, 네 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눈에도 잘 띄고 일단 글씨도 참 좋고 처분에 맞게 사법서도 상당히 잘 되고 판례에 따라 부정된다는 말도 써줬고 부가치도 부가처분의 법적 성질, 처분인지 부가처분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처분이니까 그냥 간단히 줄처리해도 됩니다. 권력서 사실행위로서 처분인지 압류행위는 강제징수 절차 중 하나로서 극부임무 불행 시 행정청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체납 절차 중 독촉 이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납 처분 절차죠.
완벽하네요, 완벽해. 걸려서 사회장의 처분서, 쟁점 이름도 정확히 써줬고, 교도소랑 판례도 써줬는데 조금 더 자세히 쓰세요. 판례는 배점이 많은 문제, 점수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최소한 세줄 정도는 써주라고 했죠. 세줄 이상. 두 줄만 쓴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포섭이 워낙 좋아서, 뭐이 정도면 최고 레벨의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화계 율법서. 분량 조절 조심하세요. 뭐 괜찮아요. 우리 지금 시험 문제가 좀 빡빡하죠. 법률용 법적 근거 필요성, 보충 문건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중간 행위들은. 여기 좀 안타깝네요. 화계약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부가치세 위법성에서는 화계 구속력에 반하는 상대방에 따른 화계 실효, 신뢰보를 좀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깝네요. 이 부분을 교수님이 이거 위주로 써줬잖아요.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자. 화계에 나오더라도 사실 화계법 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신뢰보 원칙의 공적결의 표명의 특수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파생 원칙을 먼저 적용하는 것처럼 얘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수님들이 신뢰보로 막 빼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본인들도 화계 법률 잘 모르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특수한 논의로 빼는 게 맞는데, 교수님들이 여기를 많이 쓰니까 우리 근 화계학과 관련된 이익 형량에서 신뢰보 원칙을 조금 부각시킵시다. 교수님들 이것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위법하다? 압류행위 위법성. 없다고 판단된다. 잘 썼네요. 하자승의 인정여부, 충분여부와 관련해서 실익이 있다. 다만, 중대, 이 화계약의 구성에 관해서 위법한 것이 만약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면, 하자승계가 당연히 인정돼서 후속 압류 처분도 당연 무효가 된다. 근데 질문 자체가 위법하냐 물어봤으니까 무효면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하고 엔드. 당연 무효가 된다. 이거 한두 줄만 딱 붙여주면 완벽한 답안지입니다. 여기 하자승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실익이 있다. 이 부분까지 써주고 너무 좋네요.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아주 잘 썼네. 흡족합니다. 권리구제수단, 쟁송수단하고 가부제까지 써주는 거죠. 이의신청 좋았어요. 이건 이미 절차고 심사 심판정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쟁송기간이 누가 됐다. 필요적 전치다. 필요적 전치란 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 논의를 좀 구체화시킵니다. 심사 심판청구와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적 행정시판 전치도이고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걸 써주시고, 그렇지만 사안에서는 이미 쟁송기간이 도가 됐다. 이걸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 써줘야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좀 부각시킬 거 부각시킵니다. 압류처분에 관련해서는 하자승계 좋습니다. 인정 여부. 잘 썼어요. 여기에서 판례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판례를 여기다 써줬네요. 예측 가능성이 없으며, 압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며. 이 부분은 조금 내용 자체를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개별 통지가 없을 때입니다. 개별 통지가 없을 때는 개별 통지가 있다면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일단 판례 결론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판례 결론. 어떻게 해요? 판례 결론에 따라서 과세 처분하고 압류 처분은 하자승계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죠. 하자승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력 이론에 따르면요. 구속력에 따르면 주객시. 뭐, 주관적으로는 상대방 동일성 인정되니까 판단되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법률 상태 유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법령 개정이 없는 거고,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동일한 법적 효과라고 막 써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규율 대상의 동일성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돼요. 교수님들마다 보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 같으면요, 이런 과세 처분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가 재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압류 처분은 체납된 연체된 국세에 관한 장래 목적 실현을 장래의 그 이행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고 규율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봐버리면
구승용이 객관적 고비를 도과하니까 구승용이 미치지 않아서 하자 승계가 되지 않고 따라서 선행 처분에 불가전의 구승용이 미치지 않으니까 다툴 수 있다. 여기서 반대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 이걸 좀 교수님들마다 좀 이상하게 쓰거든요. 효과의 동일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율 대상의 동일성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판례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걸로 써줘야 돼요. 자,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항의 의미 구별, 법적 성질 처분성 좋습니다. 아, 깔끔하게 잘 썼네요. 압류 처분 권서를 뺐던 것도 좋고요. 뭐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권서의 처분성에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도 잘 써줬고요. 거의 지적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판례는 항의 구성용을 부정하는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판례가 화계의 구속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고 위법한 화계의 구속력을 부정했다는 판례만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판례는 구속력 부정설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쓴 교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논란이 좀 있다. 자, 부당이득 이건 좀 아니죠. 행정처벌 위주로 좀 써줘야 됩니다. 답안제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지금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부가 있어야죠. 지금 압류 단계니까 지금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당한 이득 자체가 지금 아직 없는 상태죠. 이 부분은 좀 논점이 이탈된 거니까 시정이 필요합니다. 강화성 확인인지 확인 처분성 보니까 지금 1번까지는 다들 웬만큼 잘 쓰는 것 같은데 2번에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네요. 2번을 다시 다 정리합니다. 회신의 위법성은 확약이 적법요건 위주로만 써주면 되고 문제는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 확약의 구성력에 반하는 신뢰법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지만 취소 사유면 공정위에서 후행처분은 적법하다는 거 논리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구제 수단에서는요 하자 승계의 논리를 써주지만 가구제도 논의가 될 수 있고 압류처분 이후의 절차 속행을 정지시키는 그런 가구제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뭐 그거 외에는 거의 다들 이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행정위와 처분의 관계 이런 것까지 써줄 만한 여력은 별로 없긴 합니다. 권사의 처분상에서 아예 학설 이름을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냥 왜냐면 뭐 써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좀 우리가 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법률 원칙 화계에게 요건은 그냥 처분 요건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실내를 별도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실내 보역을 한 내용과 이익 형량 아주 목차 자체가 좋네요. 지금 여기는 설문 3에서는 하자 승계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필요적 전체 이런 논의도 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불가전이 발생할 때는 설문 3은 좀 다시 재구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부당이득 반환을 썼는데 이건 납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쓰는 거죠. 하자 승계는 써도 좋습니다. 필요적 전치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네요. 과세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 논의하고 불가전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 대체적으로 좀 잘 썼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특히요 화계의 구속력 나올 때 신뢰보호를 분명하게 목차로 잡든지 이익형량에서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 3은 문제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하자 승계뿐만 아니라 가구제로서 절차 속행 정지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세, 공무원이 나오면 필요적 정치에 관한 논의를 어느 정도 쓸지는 기억하되 소목차로 달아줘서 알고 있다는 걸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날짜가 2개 이상 나오면요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